네, 집이 있다면 꼭 내야 하는 재산세.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재산세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재산세는 집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인데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6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집을 산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하고요. 6월 1일 이후에 구매했다면 집을 판 사람이 재산세를 내게 되는 거죠. 재산세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 달이 7월과 9월로 나눠지는데요. 주택이 아닌 건물의 재산세는 7월,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나오고 주택의 재산세는 금액을 반으로 나눠서 7월의 절반, 9월의 절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7월과 9월에 한 번씩 각각 내게 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동이나 층에 따라서 사고 파는 가격이 다른데 재산세도 시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금액이 더 낮아지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세금을 적게 내려면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공동명의라고 재산세를 적게 내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총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소유자들의 지분 비율로 금액을 나누기 때문에 소유자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납부할 총 금액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광진구에서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세자분들께 고지서를 보내드리고 미리 전자고지를 신청하신 분들께는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고지받은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납부기한에 맞춰서 전용계좌이체, ARS, 은행 방문 등 여러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재산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7월과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